속보입니다. 일본 간토지방이 최근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지진으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11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40분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의 규모 5.0, 진도 5강, 진원의 깊이 50km의 강진과 규모 3.4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루 뒤인 11월 10일 목요일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11일에도 역시 이번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8일까지 한 달간 13번의 군발 지진이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바라키현의 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방사형으로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이 지진의 영향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13번의 이바라키현 모든 지진들이 진원에서 남쪽으로 대략 40km 정도의 거리에 일본의 수도인 바로 도쿄가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이바라키현의 최근 13번의 지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바라키현 해역에서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의 수렴대 지역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바라키현 해역은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역이었으며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서 이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이바라키현 해역에서의 과거 지진들을 좀 더 살펴보면 1896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었으며 1923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6.8, 1924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 1943년 역시 이번에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6.7, 1961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6.8, 1965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6.7, 1982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7.0, 2008년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 해역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바라키현의 일본 해구에선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를 얹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해 가라앉고 있으며 이바라키현 남쪽에선 필리핀판이 사가미 해곡에서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에 끼어들어 섭입해 가라앉는 복잡한 구조의 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질 구조로 인하여 이바라키현 해역은 강력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